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기어를 누르시고 뒤, 좌우 안전 확인 되면은 출발합니다. 자, 5m 가시면 깜빡이 이제 꺼주시고요. 출발 신호. 차에 주의하시면서 블록볼 보이죠, 그죠? 다행으로 여기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40을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시면서 내려갑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방지턱 조심하면서. 자, 블록볼 보이죠? 블록볼 안전 확인하면서 지나는 차 없죠? 자, 우회전.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정지했다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지하시고 블록볼 보시고 진행하는 차 없으면 천천히 돌면서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자, 오른쪽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제한 속도 30km 구간이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km 초과까지 아마 봐줄 겁니다. 41km를 넘어서 10m를 주행하면 실격될 수 있으니까 요거 시험장에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30 넘으면 실격인지 40 넘으면 실격인지. 저는 지금 한 40km로 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하셔야 돼요. 자, 방지턱 30km 미만으로 가볍게 넘으시고요. 심한 진동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빨간불이니까 한번 일시 정지했다고 보여드립니다. 자, 일시 정지. 자, 하나, 둘, 셋. 좌우 확인하고 출발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 자, 이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화물차 주의하면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진입을 완벽하게 끝냈으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자, 여기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70km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미리 뭐 차 없을 때 미리 진로 변경이 좋겠죠, 그죠? 예. 차선 5개 가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m를 꼭 진행하고 진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시면 깜빡이 꺼주시고. 멈춤 중립 까먹지 마시고요.
10초 이상 대기시 무조건 중립입니다. 11초에 자동으로 차전기가 작동해서 감점됩니다. 미중립시 중립 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안됩니다. 제한속도 50km간입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50km간이기 때문에 51km 넘으면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10km 초과를 안 봐줍니다. 해제. 그러면 61km의 실격이 됩니다. 여기 60km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50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해서 15초 중에서 5초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30m 가시고 왼쪽 보고, 네,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2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간입니다. 자, 우측간 밝히고, 자, 30m 주행하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직진하십시오. 직진 되죠? 6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속도 유지하시고,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 가는 거 아시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3초 뒤에 갑니다.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네, 왼쪽으로 들어오는 차 주의하시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출발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좌측 카페 안 켰네요. 우측 카페 키시고. 우회전입니다. 초록불이니까 진행해도 되죠. 멈출 필요 없죠. 횡단보도 사람, 건너는 사람 안 서 있죠. 속도 줄이면서 우측. 제한속도 30km. 자, 바로 좌측 카페 키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30m 진행됐죠. 안전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횡단보도 스탑. 사람 있습니다. 스탑. 멈춰서 중립. 사람 확실히 걷는 거 보고 출발하십시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회전교차로에서 유턴해서 6시 방향으로 돌아 나오면 됩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그냥 생활도로입니다. 좌측 카페 켜주시고 왼쪽 회전하는 차 없죠. 자, 회전할 수 없으니까 돌아서. 자, 유턴. 자, 이제 우측 카페 켜시고 바로 오른쪽. 자, 잠시 후 시험을 종료합니다. 횡단보 사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없죠 사람. 예.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검정원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면 시험이 끝납니다. 멈추면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신호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